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된 D1 하이피델리티 스테레오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요즘처럼 이렇게 그 디지털 딜레이가 네. 강세인 요때 자꾸 컴팩트한 딜레이를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월러스 오디오 디자인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차이가 있고요. 되려 느낌 자체는 체이스 블리스 닮았네요. 닮았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새로운 라인업 마코 시리즈의 첫 번째 제품인 D1은 5개의 하이파이 커스텀 딜레이 프로그래밍이 내장된 스튜디오급 멀티펑션 딜레이 페달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모드, 빈티지, 듀얼 및 리버스 딜레이를 제공하며 각각 모듈레이션, 톤, 에이지, 서브 디비전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어택 노브를 사용하여 각 프로그램의 볼륨과 강도를 조절하며 역동성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D1은 스테레오 인아웃, 미디 컨트롤 및 온보드 프리셋을 기본 채용하고 있으며 스테레오 딜레이만큼 완벽한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프로그램 노브가 있어요. 네. 요 노브를 먼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딜레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뭐냐면은 이 알고리즘이라고 표현되는 브랜드들도 있고 프리셋이라고 표현하는 브랜드들도 그렇죠.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디지털 딜레이 프로그램은 깨끗하고 선명한 딜레이를 제공하며 정밀한 에코가 필요한 리듬 기타 파트에 적합한 사운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모드 딜레이 프로그램은 무작위로 딜레이에 적용되는 고유한 모듈레이션 LFO를 가지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피치 모듈레이션을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속도로 실행이 된다 라고 하네요. 빈티지 딜레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딜레이에 복잡한 필터링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딜레이에서 영감을 얻은 톤을 연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어두운 느낌의 필터링을 위해서는 낮은 설정에서 톤 노브를 사용하고 로우엔드를 롤오프 하려면 높은 설정에서 사용을 한다 라고 하네요. 듀얼 딜레이 프로그램은 각각 다른 딜레이 타임 설정 두 개의 딜레이를 병렬로 연결한 사운드를 연출을 합니다. 모노로 연결하면 두 개의 딜레이가 함께 전송이 되고요. 스테레오로 연결할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돼서 전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리버스 딜레이 프로그램은 딜레이 메모리를 뒤로 읽어 리버스된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딜레이는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1 스테레오 딜레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프리셋. 프리셋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D1은 최대 9개의 온보드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고요. 미드를 통해서 최대 128가지. 이 9개 128가지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인데 이 소스 오디오 그렇죠. 제공하는 숫자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28개의 프리셋을 액세스할 수 있고요. 내장 스위치는 뱅크 스위치로 액세스할 수 있고 바이패스 스위치와 탭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각 뱅크의 프리셋을 변경할 수 있으며 되게 심플하네요. 네, 탭 LED가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프리셋이 전환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 설정을 조절을 하게 되면 탭 LED 색깔이 자주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때 프리셋이 변경됐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변경된 상태에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프리셋 부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스 스위치와 템포 모드가 있는데요. D1에는 세 가지 바이패스 모드가 있습니다. 트루 바이패스, DSP 플러스 트루 바이패스 트레일, 그리고 DSP 바이패스를 제공을 하고요. D1은 글로벌 및 프리셋 템포 모드를 제공을 해서 글로벌 모드는 프리셋을 변경할 때 템포를 동일하게 유지해주고 프리셋 템포는 프리셋을 저장할 때 설정한 딜레이 타임을 불러오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설정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월러스 오디오의 이펙터처럼 모멘터리 펑션이 있는데요. 바이패스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딜레이 반복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드백 노브를 다시 설정한 위치에 설정하려면 스위치에서 발을 떼게 되면 설정된 노브 위치로 피드백이 돌아오게 참 그런 건 좋아요. 그죠?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인 컨트롤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많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스테레오 인풋과 스테레오 아웃풋을 제공하며 상단에 미디 인, 미디 아웃 단자를 제공을 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리핏, 딜레이가 반복되는 횟수를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트윅, 세 가지 파라미터를 독창적으로 제어하며 각 딜레이 프로그램의 취향에 맞게 구성을 합니다. 하단에 토그를 먼저 설정한 후 노브를 변경하게 되면 맞게 설정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아래에 트윅 스위치, 각 딜레이 프로그램의 모드, 톤, 에이지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원하는 위치에 토그 스위치를 위치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브를 돌려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가운데 프로그램, 디지털, 모드, 빈티지, 듀얼, 리버스 딜레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택, 각 딜레이 프로그램의 사운드에 볼륨과 강도를 조절합니다. 가운데 보시면 ABC 뱅크 스위치가 있는데요. D1은 프리셋 저장을 위한 3개의 뱅크를 제공을 합니다. 뱅크에는 3개의 프리셋이 있어서 총 9개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으며 각 뱅크는 빨강, 녹색 및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서브디비전, 서브디비전 토글을 이용하여 딜레이 리듬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풋 스위치가 2개가 있고요.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하고 탭, 탭 템포로 딜레이 타임을 설정을 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누르게 될 경우 프리셋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되는데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굉장히 컴팩트한 딜레이입니다. 네. 네. 일단 디지털 딜레이네요. 네. 괜찮네요.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지금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30만 후반대인데 그쵸.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페달 위에서 어떤 특정 페달들이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고 컴팩트한데 이런 벌써부터 지금 뭐 딱히 뭘 만지지도 않고 지금 딱 켰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실례가죠. 월러스가 네. 그래서 좋았었죠.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오늘은 그렇습니다. 거의 노브 조작이 없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이펙트의 성능을 그렇습니다.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모듈레이션 딜레이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트윈 토그를 모드에다 두고 올려보도록 할게요. 막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게 뒷소리가 이렇게 말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빈티지 딜레이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듣는 내내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면
이 이펙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드라이 소스를 전혀 해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한번 클린 사운드 다시 한번. 드라이 웻이 굉장히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믹스 노브를 사용함에 따라서 이 웻 사운드 쪽으로 더 갈 수도 있고 드라이 쪽으로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 12시에 있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드라이 사운드, 해치지 않는 드라이 사운드를 그렇습니다.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듀얼. 네. 그렇습니다. 이 잘 만들고요. 잘 만들었네요. 요즘에 왜 이렇게 이펙터들이 잘 나오는지. 근데 사실 반대로 말하면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 드릴 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막 계속 좋다고만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 요즘 신제품이 나왔는데 안 좋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죠. 안 좋으면 그 회사 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도 리뷰를 할수록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저희가 약간 널떡미지근하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 칼루이스 100m 선수 칼루이스 나온 이후에 칼루이스보다 잘 뛰는 선수들만 기억이 나는 거지 칼루이스보다 못 미치는 선수들은 기억을 사람들이 못 하거든요. 우사인 볼트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사인 볼트를 기억을 하는 거지 조던 그렇죠? 조던 NBA가 이제 정말 전설적인 선수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조던 이전과 조던 이후로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던 이후에 나타나는 정말 명 플레이어들 조던이 없었을 때는 그 사람이 조던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조던이 나타난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전설적인 플레이어들도 조던의 영향 아래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요즘 나오는 이펙터들이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네. 다음은 리버스. 리버스입니다. 들리시죠? 그죠. 뒤로 말려서. 쉽게 자유롭게 페달들과 연계해서 연주를 부탁을 드릴 예정인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딜레이가 모듈레이션 딜레이였어요. 네.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연주 마지막에 바이페이스 스위치를 누르면서 네. 그럼 템포는 저는 점팔로 하겠습니다. 네. 바이페이스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서 오실레이션을 발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확 깨는 듯한 자강몽이라고 하잖아요. 꿈에서 자기가 꿈을 꾼 걸 인지하는 건데 이거는 네. 마치 와 꿈속에 빨려 들어가다가 인셉션에서 그 다 깨는 것처럼 순간 깨는 거. 그런 느낌이 확 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코 시리즈라는 시리즈고요. 첫 번째 제품이라고 표현이 된 거 보면은 다른 종류의 이펙터들도 이런 포맷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대가 되네요. 진일보를 이뤄냈다. 기존의 월러스 오디오도 멋있었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D1 하이피델리티 스테레오 딜레이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첫 출발이 좋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월러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좋은 이펙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각인을 줬었고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같은 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 이제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된 JHS와 네. 둘이 이제 뭔가 싸우는 듯한 구도로 계속 갔었는데 그래도 JHS 같은 경우는 좀 자기들만의 고집을 되게 지키고 있고 그냥 그 길로만 가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월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번에 맞습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뭔가 약간 한 단계 뛰려고 하는 게 보인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첫 출발이 되게 좋고 일단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오늘 리뷰가 뭐 그렇게 이 악기 기어를 100% 다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미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만지기가 편하고 그냥 구매하셔서 들고 가시면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소리를 네. 내줄 수 있는 좋은 페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를 무대 위로 올렸다 라고 한 줄평을 드리고 싶고요. 뭔가 이 스테이지에 더 친화적인 온보드 타입의 페달임은 분명하지만 사운드는 스튜디오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하이피델리티 그러니까 고품질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5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이 은총씨가 잘 정리해 주셨지만 월러스 오디오의 새로운 발자국인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하이엔드 라인으로 가려는 뭔가 그런 움직임도 맞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JHS에서 월러스 오디오를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월러스 오디오에서 실제로 JHS를 겨냥해서 제품들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저희 뇌피셜로 전해를 그렇죠. 드리자면 야 이제는 우리 다른 길 간다. 이렇게 작별을 고하는 멋진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